광주의 한 재건축 조합 아파트 시공사가 설계 변경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입주 예정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. 심지어 입주 예정이던 일부 세대의 현관문에는 못지를 하고 전기와 수도 공급까지 끊었습니다. 최성길 기자입니다. 32살 강용구 씨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. 누군가 현관문을 열 수 없도록 철근으로 막은 뒤 못지를 해놓았기 때문입니다. 어이가 없죠. 잘 살기 위해서 저희도 마음 편히 기다리고 저희가 이사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렇게 터무니없는 행동을 해버리니까. 현관문에 못질이 된 집은 모두 4세대. 한 세대는 철근을 잘라내고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전기와 수도시설까지 훼손돼 있었습니다. 이들은 아파트 설계 변경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자 시공사가 보복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었죠.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지금 보복성으로. 이에 대해 시공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도 이들이 입주를 하려고 하자 못지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계속해서 설계 변경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입니다. 뭐 불법 설계 변경 이러면서 막 굉장히 저기를 그 검찰에 고발도 하고 어떻게 행위 자체가 모든 게 지금 불법인데 또 안에 시설물도 보호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자신의 집에 못지를 하고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시공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